양모의 성질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서로 엉기는 성질이 있어요. 바늘을 찔러서 조각하듯이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약간 동화적인 캐릭터들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인형들이에요. 저는 섬유 공예를 하는 아티스트고요. 니튼이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모가 뭐예요? 양의 털이에요? 네, 양의 털이에요. 아. 보는 이런 텍스처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같은 이런 편안한 느낌도 있고 그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색을 조금씩 물감 섞듯이 비율을 섞어서 그래서 더 다양한 느낌과 더 풍부한 색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늘은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돌기가 이렇게 나 있죠. 돌기가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실이 걸리면서 여기에서 엉기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거 만드실 거예요? 요 푸드를 만들 건데요. 뼈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모를 감싸주는 거예요. 머리 정도만 빼고 다 감아준 다음에요. 더 살을 채워서요. 바늘로 찔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찔리셨겠는데. 근데 지금도 많이 찔리긴 하는데 갑자기 딴 생각하면 찔려요. 그 다음에 머리 만드는 거는 따로 이렇게 뭉치실 거예요. 찌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많이 풀려요. 이게 찌르는 행위가 은근히 이게 뭔가 풀리는 해소가 되거든요. 이제는 여기다가 가죽을 씌울 거예요. 요거는 그냥 푸들같이 이렇게 조금 꼬불꼬불한 털 할 때 쓰는 털인데 요것도 똑같은 양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찔러야 돼요? 네. 한 땀 한 땀 이렇게 심어주시면서 털의 이제 풍성한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요. 네, 요즘에는 반려견을 키우시거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자기의 애완견을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털 표현하는 데는 이만한 소재는 없는 것 같거든요. 더 사실적이고, 예. 네. 시작한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2009년도인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런 동화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삐삐라든지, 여기 보시면 빨간 모자, 오즈의 마법사. 초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캐릭터, 라든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많이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이야기들 좀 만들고 싶어서요.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창작 캐릭터면서 비와 빨간 장화라는 동화 앱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장화 덕후 이야기인데요. 장화를 좋아하는 비버가 예, 동물 친구들과 벌어진 이제 이야기들이고 약간 자연 친화적인 얘기와 뭐 동물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조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많이는 못하고 있지만 소소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이거는 양모로 좀 대중화를 좀 시켜보려고 제가 커스텀할 수 있게 만든 양모 토이예요. 이걸 다양하게 뭐 내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동물을 만들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인형을 만들 수 있는 양모 토이가 되는 거죠. 그걸 이름이 있어요? 예, 울콘이라고 제가 울 이모티콘이라는 합성어로 약간 나의 감정을 좀 표현하는 그런 인형을 만든 거예요. 5월에 뭐 계획 중인 전시가 있다고 하시던데 아트토이 컬처라고 이제 행사에 이번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 지금 한 3년째 나가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모가 되게 바늘을 사용하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요거를 좀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끔 작업을 좀 하고 싶어서 울콘이라든지 어떤 요런 작업들로 전시에 오시면 좀 쉽게 접해보시면서 조금 이제 양모 공예라든지 양모 캐릭터의 예,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